올해 정말 더웠죠? 그에 따라 태풍 피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태풍 카눈이 있었죠? 2023년 제6호 태풍 카눈은 7월 28일 3시에 발생한 태풍입니다. 상기 진로도에서 볼수 있듯이 대만과 중국 방향으로 이동하는 듯 하다가 갑작스레 방향을 틀어 일본 규슈 지방을 향하더니 다시 한번 급회전해 한반도를 관통하였습니다. 그뒤 육상 마찰로 약화되어 JMA 기준 8월 11일 3시에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죠. 이 태풍은 왜 갑자기 틀어졌을까요?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예측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풍 진로 예측 어려운 이유. 태풍이나 기타 기온, 수온, 바람 정보 등의 기상현상은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예측한다고 합니다. 각 지역의 풍향, 풍속, 강수량, 온도 등을 측정하는 관측 장비가 있으며 여기서 관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치 모델링을 통해 비가 올지, 바람은 얼마나 어디로 불지, 온도는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합니다. 예측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 온도, 습도, 풍향 등의 다양한 변수를 담고 있는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내어 해를 구함으로써 특정 위치에 특정 시간에 어떤 상태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죠. 또한 비구름의 이동 경로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도 대략적인 예측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측이 완벽한 예측은 아닙니다. 모델링을 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완전히 고려한 것은 아니니까요. 또한 관측값을 통해 예측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관측값이 온전한 값일 수도 없습니다. 관측에는 항상 오차나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완벽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와우, 역시 자연은 예측 불가능한 것일까요? 무서운 태풍 분석 가능해질까? 와류 존재의 수학적 증명. 와류의 존재가 수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합니다. 태풍 토네이도 등의 와류 현상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최규동 수리과학과 교수가 둥근 공 모양의 와류가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국제수학학술지 순수응용수학 저널에 게재했다고 합니다. 와류는 공기나 물로 이루어진 유체의 내부에서 회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영역을 말합니다. 최 교수가 수학적으로 증명한 특정 와류가 안정적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공기나 물의 흐름에도 특정 형태의 와류가 존재하며 이를 관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체역학에서는 18세기에 만들어진 오일러 방정식으로 와류의 흐름을 계산합니다. 1894년 영국 수학자 미카야 힐은 공 모양으로 형성된 와류가 고유의 모습을 유지하며 축을 따라 무한히 앞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최 교수는 변분법을 이용해 힐이 계산한 구형 와류가 특정 조건에서 운동 에너지를 최대화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변분법은 에너지 또는 거리가 최소 혹은 최대가 되는 곡선이나 속도를 찾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 함수 해석학, 편미분 방정식 이론 등을 적용해 기존에 연구됐던 2차원 유체의 흐름을 넘어 축대칭 조건이 포함된 3차원 유체의 흐름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구형 와류가 진행하는 방향의 앞면에는 강하게 상승하는 기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태풍이나 토네이도에서 확인된 기류입니다. 최 교수의 연구를 통해 상승 기류의 잔류 시간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와우, 기상이변 등이 많아지는 요즘 기상 예측 기술 발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다음에도 계속 기상 관련 과학 이야기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